자, 이제 해설 강의 9평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은요, 그러니까 뭐 18번, 19번 이런 건 답의 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 뭐 다들 맞추던 문제니까 그냥 답의 근거만 얘기할게요. 나는 wish, 원한다. 당신이 알기를. 우리가 당신을 항상 지지한다는 거 알게끔 하길 원하네요. 당신이 최초의 가장 유명한 피겨 스케이트 선수거든. 자, 밀스타운에. 맞아, 맞아. 당신의 그 고향의 지지자들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뭐할 때마다? 당신이 얼음 위에서 연기할 때마다. 행운을 빌어요. 아, 열날이 쉬워. 됐죠? 자, 19번입니다. 19번까지는, 답의 근거 말씀드릴게요. 심경 변합니다. 자, 스위티, 얘야, 스위티가 이제 애칭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얘야, 아니면 여보,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얘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이제 아빠지. 나다니 흥미롭게 물어봤어. 근데 딸내미야. 딸이 계속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 그녀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 제니가 그리고 서있어. 봐보세요, 아빠. 뭐야? 나다는 알아차렸어. 그게 자기 얼굴. 그러니까 딸이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서 나다는 그녀한테 크게 껴안아줬대요. 됐죠? 궁금했어. 처음엔. 그리고 기뻤지. 여기까지는 뭐 쉬운 문제니까.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들어갑니다. 대입 파악입니다. 대입 파악은 무조건 물어보는 거만 대답하면 돼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한다는 게 뭐냐면, 자, 32번 문제, 요겁니다. 그라나이는 주제가 하나죠. 그쵸? 그 다음에 영어는 평균적으로 한 6개에서 7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어보는 거만 대답을 하면 돼요. 자, 뭐냐면, 질문이 있으면, 모든 글의 주제는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글의 주제는 결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뚱맞은 결론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국어는 주장문을 먼저 표시하고 풀 수가 없어요. 워낙 지문이 길다 보니까 어디에 주장문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읽으면서 계속 줄거리를 기억하면서 근거를 표시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다르죠. 평균 6개에서 7개라며 6문장이라고 해볼게. 그럼 첫 문장 빼고 아래 문장 빼면 여기에 4문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네 문장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재 알고 주장 알고 결론 알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 이거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거를 무조건 먼저 읽는 거예요. 오답이 지워지거든요. 혹시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읽으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대충의 줄거리만 파악하면, 아, 대충 이런 말이 나왔구나. 줄거리만 파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대입학은 주제가 뭐냐? 그럼 소재, 주장, 결론이야. 그러면 기존생들, 나랑 소비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주장문 찾는 게 이게 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이니까요. 되게 쉽습니다. 볼게요. 가운데 주장문 찾는 게 되게 쉬운 게 간단해요. 연결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연결어가, 나 주장문을 어디 썼으니까 나좀 봐줄래? 장치란 말이야. 예를 들면, 6개, 7개밖에 못 쓰는 영어 지문이 예시를 왜 쓰니? 너무 중요하니까. 뭐가? 그 앞문장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은 주장문이에요. 그다음,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 집중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장입니다. 또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합니다. 다시, 자, 뭐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요약컨대 다시 말해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가운데 주장문 나왔으면 소재, 주장, 결론 알면 게임 끝나요. 그다음 두 번째, 연결어가 없어도 주장 문장, 자, 주장 문장이 어딘지 알수 있습니다. 뭘로?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동사입니다. 주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어요. 햄버거는 메가스터디는 목적어를 가지고 주장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공부를 동사입니다. 동사가 명령문이 나온다던가. 근데 명령문은 조심하셔야 돼. 주장하는 문장, 그러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야. 주장문으로 쓰기도 하지만 얘는 예시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은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 스펠링은 다르지만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뭐 해라와 뭐뭐 해야 한다가 의미가 같단 말이야. 또
뭐뭐할 필요가 있다가 또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 말해요.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또 얼마나 중요하면 지가 중요하대요.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동사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지. 잔상만 대충 있으면 돼. 근거 아닌 문장은. 읽어봤는데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럼 예시 안 문장은 주장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번 9평에도 몇 번 나왔죠. 지가 글을 쭉 나열해도 되는데 왜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게 독자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장치란 말이에요. 자문자답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또 연구 결과. 오늘도 당연히 9평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입증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자 뭐냐? 이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인데요. 영어는 근거를 먼저 표시하고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볼게요. 제가 우리 수업하는 기존생들한테는 제가 수업 시기 하는 거 제발 아마추어틱하게 첫 문장부터 읽지 말아라.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지 않냐. 그럼 뭐야? 5초에서 10초밖에 안 걸려. 문장을 묶어봐. 소재는 무조건 영향을 미쳐. 결론 무조건 영향을 미쳐. 아직 푸는 거 아니야. 주어동사만 찾아보세요.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동사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뭐 입증하다, 개통이면 주장문이란 말이에요. 볼게요. 보물로서 자 동사만 보겠습니다. 발전시키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에 안 들어가. 근거 문장은 아니야. 대충 아 나 읽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 대충 줄거리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야. 대충 이런 말이구나.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부사절이라고 수식어구예요. 콤마 뒤를 주절이라고 주어동사가 있는 주절이에요. 콤마 다음에 주어동사를 보세요. 아! 동사 뭐예요? 해야만 한다. 우리 이 글의 야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대놓고 필자의 주장문인 걸 안단 말이야. 주제문 여기 있구나. 그 다음 동사는 이다. 끝났어. 나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대충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 뭐야? 소재 알지? 주장 알지? 자, 소재, 주장, 결론을 아는데 답이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보는 게 주제를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요. 강약을 줘야 돼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게 뼈대입니다. 나머지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였어요. 줄거리만 따라가면 주장문이 오답을 다 줘준단 말이야. 줄거리만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아시죠? 그거 왜 배웠어요? 뼈대를 보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나머지는 원래부터는 수식어고요. 수식어구 중에는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정도만 남기면 돼요. 그럼 제가 미리 표시하고 왔습니다. 지금 일부러 잘 안 보이게끔 와 회색으로 거의 흐릿하게 보였어. 뭐냐? 뼈대만 잡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는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볼게요. 소재입니다. 주어들어갑니다. 유능하게 되는 거. 또 다른 문화에서 유능하게 된다는 것은 행동을 넘어서 보는 거 아니냐. 뭐야? 너 문화에 대해서 유능할래? 행동을 넘어서까지 봐야 돼. 뭐라고요? 행동을 넘어서까지 보는 게 바로 문화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만 대충 볼게요. 아, 주장 먼저 볼게요. 제가 답의 근거 먼저 읽겠습니다. 너 문화에 대해서 능숙해진다는 건 보이는 거 넘어서 자 다시 행동 넘어 보는 거야? 주장문을 볼게요. 언제?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이고자 한다면 사업 상호작용에서 어떤 상호작용? 사람과의 상호작용인데 다른 가치와 믿음 다, 야, about 때 다 수식어기가 뺐단 말이야. 다른 가치와 믿음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제문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표면 겉 자 이거 가주어 진주어 봤다고 쉽게 의미하는 거 문화를 의미하는 거의 표면을 넘어서야 되며 보고자 시도해야 된다는 거다. 너 다른 문화의 사람과 상호작용 성하고 싶니? 그러면 너 문화라고 이해하는 거 의미하는 거의 표면을 넘어가야 되고 보고자 해야 돼. 겉 에드워드 커리 숨겨진 차원이라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좀 어렵지? 근데 결론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 문화적 규범을. 언제까지? 그것들이 위배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상식이야, 좋은 판단이야, 뭐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위반할 때까지는 자 그러한 문화적 규범을 인식 못한다. 근데 봐봐, 소재랑 주장 갖고 확실히 답이 나와요. 소재가 뭐였죠? 너 문화에 대해서 유능해지고 싶니? 그러면 행동을 넘어서까지 봐야 돼. 주장은 뭐예요? 너 표면적인 거 넘어서 가야 되며 에드워드가 말한 것을 뭔가 시도하고자 해야 된대. 다시 너 행동을 넘어서 봐봐라. 그리고 표면적인 걸 넘어서 봐야 된다.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숨겨진 차원이라고 한 거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해야 된다. 내가 왜? 답이 왜 안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오답 지워져요. 나머지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타 문화 사람과 교류를 하려면 문화의 이면까지 표면을 넘어가야 된다. 행동을 넘어서 봐야 된다. 안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먼저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난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한번 가볼게요. 잡종고 다 뺐어요. 정말 줄거리만 남겼습니다. 수식어 중에는 언제, 어디,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 돼? 어떻게, 왜? 단지 시각적인 측면, 문화의 시각적인 측면을 봄으로써 뭐는? 우리는? 뭐다? 발전시킨다. 근시안적인 관점을, 자 문화 간 이해 근시안적인 거를 발달시키지 않냐. 보이는 것만 하면 근시안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거 해석했죠? 표면을 넘어서까지 봐야 되며 숨겨진 차원까지 보려고 해야 한단 말이야. 다음 문장. 그 숨겨진 측면들이 바로 문화의 토대인 거거든. 그리고 이유예요. 왜? 문화가 눈으로 마주치는 거 이상인 건지, 보는 거 이상인 건지. 안 변하잖아. 뭐야? 잡종물을 다 빼면 그립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야. 아, 수식어가 원래부터 없는 거였구나. 됐죠?